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과 조리과학 5월 20일자 수업으로 기초조리 실무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조리 실무 중 조리 준비에 조리에 대한 정의 및 기본 조리 조작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리의 정의는 식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조작을 가하여 합리적인 음식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식품의 특성을 살려서 먹기 좋고 또 소화하기 쉽도록 해서 식욕이 나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또한 조리는 넓은 의미로서 식사 계획에서부터 식품의 선택, 조리 조작 및 식탁 차림 등 준비해서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식품을 조작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리의 목적을 보면, 조리는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과, 두 번째로 안전성 향상, 세 번째로는 기호성 증진, 네 번째로는 수송성과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리를 한다고 하겠는데, 먼저 영양적 효용성 증가를 보게 되면, 식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갈거나 다지는 등의 기계적 조작, 또 가열 처리로 인한 조직의 연화 및 단백질 변성은 소화와 흡수를 증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적 효용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안전성 향상인데, 식품에 포함되거나 부착된 독성분이나 병원성 세균, 해충류, 농약 등을 씻거나 또 담그거나 해서 제거하고 가열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성 향상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호성 증진은 이 조리 과정을 통해서 향미나 질감, 색이 증진되고 또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가 되거나, 또한 사람마다 기호적인 가치가 향상이 됩니다. 이런 그 내용을 기호성 증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성과 저장성 향상은 이 식품은 세포 속에 들어있던 산화효소나 가수분해 효소의 영향으로 식품 성분 간의 화학 반응이나 조직이 물러지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만은, 조리 과정을 통해 효소가 파괴돼서 저장성이 높아지고 또는 조리 시 부피가 줄어가지고 수송성도 또한 저장성도 향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기존 기본 조리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다듬기는 식품 재료를 조리할 수 있도록 전처리하는 과정이 다듬기가 되겠고, 또한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식품 전체의 무게에서 폐기되는 식품의 무게의 백분율을 폐기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전체 무게에서 폐기되는 식품에 폐기되는 무게, 그래서 그거를 폐기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폐기율은 식품 전체 무게분에 폐기되는 식품의 무게를 100으로 곱한 것이 폐기율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197페이지 맨 밑에 있는 폐기율을 구하는 공식도 참고해서 익혀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씻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이나 미생물, 기생충 알이나 농약, 이런 위해 성분을 제거하고 나쁜 맛을 내는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씻기가 되겠고, 또 식품의 수용성 성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썰기 전에 씻어가지고 손질하거나 또는 크기를 크게 해서 물이 닿는 단면적을 줄이는 것이 씻기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그기는 식품을 물이나 조미에게 담그는 조작이 되겠는데, 건조식품에 수분을 공급하고 조직을 연화시키고 떫은 맛이나 쓴맛을 빼거나 또 불필요한 성분을 용출, 빼내거나 흘리게 해서
식품의 갈변을 방지하고 조미료를 침투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담그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썰기, 섞기, 다지기, 압착, 냉각, 여과, 냉동, 해동 등의 기본 조리, 조작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압착과 여과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식품의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물기를 짜내거나 구역물과 액체를 분리하는 과정이 압착이 되겠고 또 조직을 파괴시켜서 균일한 상태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압착, 여과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조리법 및 대량 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가열 조리를 보면 자, 비가열 조리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뭐 샐러드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식품 그대로의 감촉과 맛을 느끼기 위해서 열을 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조리 방법이 비가열 조리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채소나 과일을 생식함으로써 비타민과 무기질의 파괴를 줄일 수 있고 또 기생충에 오염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비가열 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가열 조리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자, 성분의 손실이 적을 수가 있겠고 수용성, 열 분해성, 비타민, 무기질 등의 이용률이 높고 또 식품 본래의 색과 향이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의 풍미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비가열 조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조리가 간단하고 시간이 절약된다고 할 수 있겠고 자,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기생충 등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위생적으로 취급을 필히 비가열 조리의 경우에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라. 자, 다음은 가열 조리입니다. 자, 가열 조리는 가열 조리는 가열 조리, 뭐 습열 조리와 뭐 건열 조리, 기타 조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습열 조리는 자, 습기와 열기, 그러니까 물의 열기를 활용해서 조리하는 게 습열 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끓이기나 찜, 조림이나 삶기, 데치기 등의 방법이 습열 조리가 되겠고 건열 조리는 볶기나 튀기기, 지지기, 굽기 등이 되겠고 기타 조리로는 극초단파 요리를 활용한 전자오븐 요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열 조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살균이나 살충 처리를 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 또한 조직을 연화하고 또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색의 안정과 발색, 자, 불미 성분의 제거나 전분의 호화, 지방의 용해 등 식품의 조직과 성분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영양 효율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가열 조리가 되겠습니다. 자, 끓이기는 식품의 조미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고기나 생선을 끓일 때는 국물로 용출되지 않도록 끓는 물에 넣어 표면의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에 가열을 하면 이 필요한 영양분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고 또한 건조식품은 수분 함량이 적으므로 먼저 물에 담가가지고 수분을 흡착시킨 후에 끓이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고 가스의 그 소모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끓이기의 장점은 어떤 여론이라도 가능하고 다량의 음식을 한 번에 취급할 수 있고 조미를 할 수 있고 조미에 있어서 편하다는 것이고 또한 식품의 중심부까지 열이 가해지므로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끓이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기와 데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삶기와 데치기. 삶기와 데치는 것은 보통 뭐 영어로는 뭐 포칭이다, 블렌칭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삶기는
조직을 연화하고 연화를 통해 가지고 맛이 증가하고 또는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색을 안정시키거나 불미 성분을 제거하거나 또 전분의 호화나 지방 제거, 부피를 줄이거나 효소를 제거하고 소독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이 삶기나 데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찌기는 뭐 찜이나 조리기는 조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찌기 같은 경우는 수증기의 잠재열을 이용해서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법이 찌기, 찜이 되겠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온도의 분포도가 골고루 돼가지고 식품이 흩어지거나 탈 염려가 없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리기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조리고자 할 때는 단단한 재료를 먼저 넣고 전체가 동일하게 무르도록 잘 무르도록 해야 되겠고 불 조절은 센 불에서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여가지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조정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조림의 경우에는 양념장을 먼저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야 살이 부서지지 않거나 영양소 손실도 적으니까 이런 생선조림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기 같은 경우는 뭐 영어 표현으로 소테나 팬프라잉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후라이팬이나 철판을 이용해서 강한 불에 볶는 요리로 구이나 튀김의 중간 조리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채소는 단시간의 가열로 색이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고 자, 카로틴을 함유한 식품은 기름에 용해되어 체내 소화율, 이용률이 증가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고온 단시간의 처리로 비타민의 손실이 적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좋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것은 미리 약간 익히는 것이 좋고 물기가 많은 재료는 적당히 물기를 제거해서 볶는 것이 볶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볶기 요리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튀기기는 보통 160에서 180도씨에서 튀기게 되는데 튀김 요리 방법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뭐 단시간 조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발연성이 높은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옷은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박력분이 적당하다고 하겠고 자, 박력분이 없으면 중력분의 전분을 10에서 13% 정도를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이 박력분에 해당하는 품질의 중력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튀김옷은 냉수에 달걀을 넣고 잘 푼 다음에 체에 친 밀가루를 넣고 젖지 않는, 그러니까 젖긴 젖겠죠. 그렇지만 좀 적게 저어라. 젓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방법으로 가볍게 섞어서 사용하면, 이 박력분의 글루텐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튀기기 때문에 훨씬 바삭하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굽기는 뭐 직접 굽기와 간접 구이 이렇게 뭐 나눌 수가 있겠는데 직접 굽는 거는 우리가 재료에 직접 화기가 닿게 해서 복사열이나 전도열을 이용해서 굽는 방법이 직접 구이가 되겠고 우리가 보통 구울 때 산적 구이나 석쇠 구이 등이 주로 이런 직접 구이를 활용하게 되겠고 자, 어육류나 폐류 채소류 등을 이런 직접 구이의 방법으로 조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구이의 경우에는 프라이팬이나 철판 등의 이런 그 조리 기구를 이용해서 간접적인 열로 조리하는 것이 되겠고 뭐 서양 조리에서는 로스팅, 베이킹 이런 방법들이 바로 간접 구이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오븐의 경우에는 초단파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고열 조리를 통해서 조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전자오븐은 열 효율이 크고 식품의 수분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조리기구가
되겠는데,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조리기구는 알루미늄 제품이나 캔, 범랑, 쇠꼬챙이나 석쇠, 철기, 도구만 식기, 크리스탈 제품, 금테 등이 새겨진 도자기 등은 전자레인지에 사용 불가능한 조리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속 성분이 있는 기기는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삶기 조작의 효과를 보게 되면 단백질의 응고가 되겠고, 전분의 호화나 조직이 연해지고, 지방 성분의 용출로 그 육수를 맛있게 할 수가 있겠고, 또 유해 성분의 제거나 살균 및 소독, 색소가 고정이 되는 효과가 바로 삶기 조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량 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량 조리는 일반적으로 50인분 이상의 음식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있도록 특정한 시설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조리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량 조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량 조리 기기를 활용하고 계획적으로 생산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 또한 표준 레시피에 의한 조리 및 조리 종사자들의 기술과 숙련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으로 인한 적절한 조리기기를 사용해야만 대량 조리를 완성할 수 있겠다고 하겠고, 그러니까 또한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취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많은 양을 어떻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또 많은 대량 조리에 따른 맛을 유지하고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그 표준 레시피에 의한 원하는 조리, 원하는 맛을 찾느냐, 맛을 낼 수 있느냐에 따른 문제가 되겠고, 또한 그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식품을 다루어야 되므로 이런 그 대량 조리나 적절한 조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량 조리 시 고려 사항을 보게 되면 조리원의 숙련도나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야 되겠고, 조리해야 할 식품의 양 및 조리 방법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 또한 적절한 조리기구의 선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적절한 조리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조리는 급식 인원과 1인 분량을 잘 계산해서 전체 조리량을 산정하고 식품 재료 구입량과 조리 후 급식량과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참조해서 조리를 하고, 또한 급식 시 어린이들의 영양적 기호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선택해서 조리를 하도록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재료 계량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재료 계량 방법은 보통 뭐 조리에 사용되는 계량 기기는 저울이나 계량컵, 계량 스푼, 온도계나 타이머 등을 계량 기기라고 할 수 있겠고, 계량의 단위를 보면 한 컵은 약 13큰술 플러스 한 작은술, 또한 한 컵은 물 200ml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물로는 200g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큰술은 1 테이블 스푼이라고 할 수 있겠고, 1 테이블 스푼은 세 작은술과 또한 물로는 15ml, 그람수로는 물로 15g 정도가 되겠습니다. 1쿼터를 얘기할 때는 이 핀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약 4컵 정도가 바로 1쿼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리에 사용되는 계량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계량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의 계량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분말가루, 액체식품, 고체식품, 알갱이 상태식품, 농도가 큰 식품에 따라서 계량을 달리 해야 되겠는데, 자, 가루, 분말식품의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작고 다져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없는 상태에서 누르지 말고 수북하게 담아서 평평한 것으로 고르게 밀어가지고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식품의 경우는 기름이나 간장, 물, 식초 등의 액체식품은 액체 계량컵이나 계량스푼에 가득 채워서 계량하거나 평평한 곳에 놓고 눈높이에서 보아서 눈금과 액체의 표면 아랫부분을 눈과 같은 높이로 맞추어 가지고 그 눈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체식품은 고체지방이나 다진 고기 등의 고기식품은 계량컵이나 계량스푼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도록 가득 채워서 표면을 평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품의 계량법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식적인 것은 꼭 익혀두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리장의 시설 및 설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리장의 기본 조건은 조리장의 기본 조건 중 3원칙을 보게 되면 위생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식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쇄광이나 환기, 통풍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고 배수나 청소도 쉬워야 되고 또 적당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식품을 구입하거나 검수하거나 저장하거나 식당 등과의 연결이 쉽고 기구나 기기 등 배치가 능률적으로 되어야 일을 하기 편하고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내구성이 있고 구입이 쉽고 또 저렴한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리장의 면적의 경우는 조리장의 면적은 식당 넓이의 3분의 1 크기가 제일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취식자 1인당 취식 면적은 일반 급식소의 경우 1인당 1.0제곱미터 학교 급식소는 아동 1인당 0.3제곱미터, 병원 급식소는 침대 1개당 0.8에서 1.0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기숙사의 경우 1인당 0.3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호텔은 침대수와 연회석 수의 합에 1.0제곱미터를 곱한 크기의 조리장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인당 급수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인당 급수량은 자, 1인당 그 급식소에 얼마만큼의 용량, 물이 필요하냐는 얘기인데 보통 일반 급식소의 경우 6에서 10리터. 자, 일식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회 같은 경우는 일식에 4에서 6리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은 일식당 10에서 2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 기숙사는 일식당 7에서 15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병원이 가장 많은 1인당 급수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리장의 위치는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나 배수가 잘 되고 악취나 먼지, 자,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해가 없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이거나 또한 물건 구입을 하거나 또는 반출이 편하고 종업원의 출입이 용이한 곳 또한 음식점에서는 손님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는 조리장의 위치가 필요하겠고 비상시 출입문과 통로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조리장을 만드는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리장의 설비를 보겠습니다. 자, 조리장의 설비는 자, 조리장의 건물 구조 내에 보면 건물 구조 시 충분히 내구력이 있는 단단하고 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고, 객실 및 객석과는 구분, 구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장의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1m까지의 내벽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내수성 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되겠고, 객실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의 대중음식점, 인산찻집이나 간이주점은 별도로 구획된 작업장을 갖추고 갖추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의 세척을 위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나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 수세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작업대의 설비의 경우에 작업대는 보통 높이는 신장의 약 52%, 80에서 85cm가 되겠고, 너비는 55에서 60cm가 적당하니까 이런 표준 규격을 설비에 적용을 하면 되겠고, 작업대의 배치 순서는 준비대를 먼저, 그 다음에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식으로 순으로 작업대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작업대를 설치할 때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이게 디귿자냐 니은자냐 병렬형이냐 일렬형이냐에 따라 작업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이 있겠는데, 조명시설을 보게 되면, 자, 식품 위생법상의 기준 조명이 객석은 30룩스가 되겠고, 조리실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의 조명시설은 50룩스 이상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의 조리 원리, 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은 쌀의 수분 함량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쌀은 밥을 짓기 전에는 11% 내외가 수분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겠고, 불린 쌀의 경우는 20에서 30%, 밥을 지은 후에는 쌀의 수분 함량이 65%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밥짓기는 쌀을 씻을 때 비타민 B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한 3, 4회 정도 가볍게 씻고, 맵쌀은 30분, 찹쌀은 50분 정도 물에 담가 놔가지고 물을 최대한 흡수한 다음에, 식힌 다음에 밥을 짓는 것이 밥을 잘 짓는 방법이 되겠고, 자, 물의 분량은 쌀의 종류와 수침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된 밥의 양은 쌀의 보통 2.5배에서 2.7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화와 노화, 호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화는 생전분해, 물분자와 열이 들어가서 팽윤된 상태, 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전분의 종류고,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오래 부를수록 호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뭐 베타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노화라는 것은, 자, 전분을 방치하면 점점 생전분에 가까운 상태로 되는 것인데, 이걸 바로 노화라고 한다. 억제 인자는 말리거나 냉동하거나 설탕을 첨가하거나 유화제를 첨가하면 노화를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화와 노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화는 상식적으로 전분을 물에, 끓는 물에 넣게 되면 퍼지는 현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또 죽을 끓일 때 오래 끓이게 되면 그게 죽화가 되죠. 죽. 그래서 오래
끓이고 또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정화를 보게 되면 전분을 160에서 170도씨 건열로 가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호정화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수분이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호화와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변화인 호화와 화학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호정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쌀의 가공 및 저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의 구조는 현미가 80%, 완개층이 20%가 되겠고, 현미는 그 쌀격, 완개층이 벗겨진 것이 바로 쌀, 현미가 되겠습니다. 자, 백미는 현미를 도정해서 배위만 남은 것이 바로 백미가 되겠고, 백미의 소화율은 98%, 현미의 소화율은 90%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쌀의 가공품은 강화미, 뭐 팽화미 등이 있겠는데, 뭐 강화미 같은 경우는 쌀에 비타민 B1을 첨가해서 영양가치를 높인 것이 바로 강화미라고 할 수 있겠고, 팽화미는 쌀 전분이 호정화된 것을 건조시킨 것이 바로 팽화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성과 소화율을 보게 되면, 자, 도정도가 높을수록 영양소는 적어지지만 소화율은 높아진다. 그래서 현미가 백미보다 소화율이 높다. 자, 저장성은 벼의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도정을 하지 않은 벼의 상태가 가장 저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현미, 백미 순으로 저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분의 경우 찹쌀은 아밀로 팩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찹쌀의 경우는 전분의 상태가 100%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맵쌀은 그 외 전분 아밀로 팩틴이 80%, 아밀로스가 20%다 아밀로스 성분으로 인해 맵쌀이 찹쌀보다 소화가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맵쌀의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의 숫자 80%와 20%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보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는 쌀보리, 겉보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런 쌀보리와 겉보리 상태에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껍질이 있냐 없냐에 따른 상태가 바로 쌀보리와 겉보리로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보리의 가공 및 저장을 보게 되면 암맥, 할맥, 매가, 단매가, 장매가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자, 암맥의 경우 룰로 사이를 통과시켜 가지고 호분층 조직을 파괴하여 만든 정맥이 할맥이 되겠고, 암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할맥은 섬유소를 제거하고 조리를 간편하게 하고 소화율을 높인 정맥이 할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가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에 따른 밀가루를 나눌 수가 있겠고, 종류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자, 강력분의 경우 글루텐 함량이 13% 이상이다. 그러면은 강력분이 되겠고, 중력분은 10에서 13%. 그 다음에 박력분은 10% 이하여야 박력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력분은 식빵이나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에 이용하고, 박력분 같은 경우는 케이크나 튀김옷에 활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루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루텐은 밀가루에 조금씩 물을 가하면 점탄성 있는 도우가 되겠는데, 자, 밀의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물과 결합해서 글루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걸 글루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죽을 오래 할수록 질기고 또 점성이 강한 글루텐이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반죽 시에
글루아딘은 점성과 신장성을 일으키고 글루텐이는 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밀가루 반죽 시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팽창제, 또한 뭐 베이킹 소다, 이스트, 지방, 설탕, 소금, 달걀 등이 밀가루 반죽 시 영향을 주는 물질이 되겠는데, 이스트의 경우에는 밀가루에 1에서 3%를 넣는다. 그래서 최적 온도가 30도씨, 반죽 온도는 25에서 30도씨일 때 활동이 촉진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 설탕의 경우 열을 가했을 때 음식의 표면을 착색시킵니다. 착색시켜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지만 글루텐을 분해해서 반죽을 구우면 부풀지 못하고 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금은 글루텐의 늘어나는 성질이 강해져가지고 잘 끊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밀로 만든 빵의 분류를 보게 되면 발효빵과 무발효빵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발효빵은 이스트의 발효로 생긴 CO2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발효빵이 되겠고, 무발효빵은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 같은 이런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에 의해서 생긴 CO2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 바로 무발효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류는 이 두류는 대두, 땅콩, 팥, 녹두, 뭐 푸단두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두류의 조리 및 가열에 의한 변화를 보면 두류의 변화는 가열에 의해서 사포닌이 파괴되고 단백질 이용률 그리고 뭐 소화율이 증가하거나 조리수의 pH와 조리에 관한 내용에서는 콩의 단백질인 글리신이는 수용성이어서 약 염기 상태에서는 더욱 촉진이 된다고 하겠고, 또한 pH 4, 5에서는 거의 불용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콩을 삶을 때 식용소다를 첨가해서 삶으면 콩이 쉽게 물러지지만 비타민 B1의 손실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류의 조리 및 가열에 의한 변화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조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류의 가공품 중에 두부는 원리와 또 응고하는 방법, 제조 방법 등을 알아야 되겠는데, 자, 두부의 원리는 단백질인 글리신이 무기 염류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두부가 되겠고, 콩을 간 물을 응고시켜야 되는데, 응고제로 활용하는 것이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이 있겠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콩을 2.5배가 될 때까지 불려서 이거를 소량의 물을 첨가해서 갈아서 이거를 다시 끓여서 가열을 해서 65에서 70도씨가 되면은 응고제를 넣어서 응고를 시키면 이게 두부가 되겠고, 또 굳히면 바로 두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부는 두부의 수분을 뺀 뒤에 기름에 두 번 튀긴 것이 유부가 되겠고, 장류의 가공을 보게 되면은 된장이나 간장, 청국장 등이 바로 장류를 가공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과채류의 경우 조리 시 채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보통 채소를 데칠 때는 물의 양을 5배 정도로 해서 뚜껑을 열어서 끓는 물에 단시간 데쳐서 빨리 냉수에 헹궈가지고 이 채소의 그 색깔 변화를 더욱 좋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면 되겠고,
수분이 많은 채소는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초무침을 할 때 식탁에 내기 직전에 소금을 뿌려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리에 의한 과체류 색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엽록소에 의한 변화, 또 안토시안,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이 있는데 엽록소는 클로로필. 그래서 녹색 야채의 녹색 색소가 바로 클로로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녹색 야채의 녹색 색소는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넣게 되면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녹색 색소에 식초를 넣게 되면 황갈색,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피오피틴으로 변한다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엽록소의 경우 알칼리 성분인 중탄산보다 중탄산 소다나 황산 등으로 처리하면은 안정된 녹색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안토시안 색소는 식품의 꽃, 과일 이외의 색소로 적색이나 자색, 청색을 나타내며 물에 잘 녹는다고 하겠는데 비트무나, 적양배추, 딸기, 가지, 포도, 검정콩 등이 안토시안 색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콩이나 밀, 쌀, 감자, 연근 등의 흰색이나 노란색 색소가 플라보노이드 색소가 되겠고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당근이나 고구마, 호박, 브로콜리, 고추, 토마토 등의 색깔이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되겠습니다. 자, 채소과일의 갈변 방지를 위해서 굴이나 철로 된 칼의 사용을 피하고 묽은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두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겠고 푸른잎 채소를 데칠 때 냄비의 뚜껑을 덮으면은 휘발하지 못한 유기산에 의해서 황갈색으로 변하니까 뚜껑을 열고 끓는 물에 단시간 데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공과 저장의 경우 가공 시 펙틴의 응고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일 가공에 가공 시 그 젤리와의 삼효수를 보게 되면 펙틴과 유기산, 당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겠고 특히 펙틴은 1에서 1.5%, 유기산은 0.5%, 당분은 60에서 65%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켜야만 맛있는 잼이나 이런 가공용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가공품 종류를 보게 되면 잼이나 젤리, 마멀레이드, 또 과일의 저장 시 냉장 보존하거나 가스 저장법을 활용해서 과일을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산물의 조리 및 가공,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육류의 경우는 육류의 조직은 근육 조직과 결합 조직, 지방 조직, 골격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근육 조직에서도 횡문근이나 평활근, 심근 등으로 또 나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합 조직은 콜라겐, 엘라스틴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이어서 육류 가열에 의한 고기 변화를 보게 되면 고기는 가열에 의해서 고기 단백질이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근섬유는 더 많이 수축하고 수분이 더 많이 용출돼서 고기의 보수성은 줄어들고 연한 정도도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기를 가열하면 결합조직이 연화되고 근육섬유가 변화가 되고 또한 맛이 변화가 되고 영양이 변화되고 색이 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류의 가공품은 햄이나 베이컨, 소세지 등이 있겠고 이 육류를 조리 시
또 젤라틴 성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 다량 존재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가수부여 분해로 생긴 물질이 바로 젤라틴이 되겠고 조리에 사용하는 젤라틴 젤리의 농도는 3에서 4%가 된다. 또한 13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응고하기가 어렵고 10도씨 이하나 냉장고 또는 얼음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젤라틴을 응고를 할 때는 13도씨 이하로 또한 냉장고나 얼음을 활용해서 굳혀라. 그리고 젤라틴은 보통 뭐 젤리나 조편,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및 기타, 얼린 후식 등에 많이 쓰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제품과 계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제품은 우유나 또 뭐 버터, 크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는데 자, 우유는 주성분이 칼슘과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카제인은 우유의 주 단백질로 산이나 레닌에 의해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치즈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고 우유의 지방은 미세한 구상의 지방으로 유화액을 형성해서 소화가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유는 우유를 조리시에는 탈취장애극을 통해서 젤리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 갈변 반응이나 열 변성을 이용해서 우유를 조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제품을 가공 시에 버터나 크림, 치즈, 분유, 연유, 또 기타 가공품으로는 탈지유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을 유제품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달걀의 특성 중에 응고성과 또한 녹변현상, 유화성, 기포성 등을 들 수 있겠는데 계란의 응고성은 보통 남백이 60에서 65도 난황은 65에서 7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 익힐 때 흰자는 60에서 65도씨에 익는 반면 난황, 노른자는 65에서 70도씨에서 익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녹부현상의 경우 계란을 오랫동안 가열하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죠. 이럴 때 철분과 결합해서 황화일철 을 만들어 가지고 암녹색을 띠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녹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화성은 난황의 지방 유화력은 인지질인 레시틴 그리고 유화제로 작용하는데 유화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요네즈나 프렌치 드레싱, 잡미음, 크림스프, 케이크, 반죽 등이 있겠습니다. 달걀의 신선도 판정을 할 때는 외부 관찰법이나 투시법, 흔들어 보는 법 등을 활용해서 하는 거 또한 깨트려 보거나 삶은 후에 단면을 보는 거나 또 비중법이라고 해서 물 한 컵에 식염 1티를 넣어가지고 녹인 물에 계란을 넣어가지고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위에 뜨면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비중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난황계수와 난황계수 측정법이 있겠는데 난황계수의 경우 난황의 높이 나누기 지름을 하게 되면 0.36이면 신선하고 오래된 것은 0.25 이하가 되는 것은 오래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달걀 가공품으로는 건조 달걀이나 마요네즈, 피단, 보통 뭐 송화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송화단의 경우 소금이나 알칼리 염류를 계란 속에 침투시켜 가지고 만드는 저장을 겸한 조미 달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의 조리 및 가공 저장을 보게 되면 자, 어육 어패류 바로 그 수산물이 되겠는데
어육의 성분은 보통 60에서 75%가 수분이 되겠고, 폐류는 75에서 85%가 수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류는 단백질이 15에서 20%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고, 육류에 의해서 근원 섬유 단백질이 많고, 유기질 단백질이 적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패류의 지질은 약 70에서 80%가 불포화 지방산이고, 나머지는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된다 할 수 있겠고, 특히 DHA와 EPA, 참치의 기름살이나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정갱이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DHA, EPA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류는 뭐 흰살 생선으로 도미, 광어, 조기 등은 지방 함량이 5% 이하로 산패가 느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붉은살 생선은 꽁치나 고등어, 정어리 등이 있겠는데 지방 함량이 5에서 10%로 산패가 빠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패류는 물로 씻어가지고 이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또 여기서 물로 씻어서 트리메틀라민 이 양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그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면 되겠고, 또 식초나 레몬즙 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한 생강이나 파, 겨자, 고추냉이, 술, 향신료 등을 사용하거나, 생강은 생선이 익은 후에 첨가해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 전이나 튀김, 구이 등 조리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패류의 신선도 확인 방법은 관능적 방법으로 눈에 광택이 있거나 투명하면 신선하고, 또한 비늘이 확실히 밀착이 되어 있냐, 떨어지기 어렵고 물기가 광택이 있어야 신선하다, 또 나쁜 냄새가 없어야 된다,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해야 된다, 아가미는 옅은 적색이든지 암적색으로 단단해야 된다, 그래야 어패류가 신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패류는 연제품, 건제품, 훈제품, 젓갈 등으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고, 해조류는 녹조류로 파래나 청각, 청태, 갈조류는 미역이나 톳, 다시마,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해조류는 정장작용이나 무기질, 비타민을 공급하고 요오드 함유량이 많아서 요오드 결핍증인 갑상선 기아 저하를 치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 시 이런 해조류를 많이 먹어주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이나 한천 등도 해조류로 둘 수가 있겠고, 자, 유지미, 유지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돼서 살펴보게 되면, 자, 유지는 이제 기름을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지 채취법은, 자, 압착을 해서, 이 식물성 원료를 빼는 방법, 또한 용출법은 동물성 원료의 착유에 이용하는 방법, 또한 추출법은 원료를 휘발성 유기용매에 넣어서 그 용매를 휘발시켜가지고 유지를 채취하거나, 불순물이 많이 섞인 물질에서 기름을 채취할 때 이 추출법을 이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기름을 채취하는 방법은 압착법과 용출법과 추출법이 있다는 것을 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지의 종류에는 식물성 유지와 동물성 유지, 또 가공 유지 등이 있겠고, 이 유지를 조리할 때는 이런 상온에서 액체인 것이 기름을 활용해서
대두유나 면실유, 참기름 등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인 것은 쇠기름이나 돼지기름이나 버터 등을 이용하는 것. 유지의 가수분해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서 활용하는 성분이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조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름을 통해서 튀김을 함으로써 영양 손실이 가장 적고 또한 가장 영양 손실이 적은 조리법이 되겠고, 튀김 시 온도는 17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발연점이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발연점은 계속 불을 계속 가열했을 때 불이 붙는 점이 바로 가연점이라고 발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불이 붙는 점이 높을수록 220도에 불이 붙냐, 210도에 불이 붙냐, 230도에 불이 붙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자, 230도에 불이 붙는 게 더 좋다. 220도를 210도에 불이 붙는 것보다 230도에 불이 붙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이는 뭐냐면은 발연점이 높을수록 그 고온의 그 식재료를 튀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에 튀길수록 그 튀김은 맛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튀길 때 기름의 양은 식품의 6에서 7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동식품의 조리를 보겠는데, 냉동식품은 미생물은 10도씨 이하면은 생육이 억제되고 0도씨 이하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응용해서 저장한 식품이 냉장 및 냉동식품이 되겠고, 냉동식품은 마이너스 15도 이하에서 주로 축산물과 수산물의 장기 저장에 이용한다고 하겠고, 냉동식품 해동 방법으로는 육류나 어류 같은 경우 높은 온도에서 해동을 하게 되면 조직이 상해서 액즙, 지난 그 수업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드립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드립이 많이 나와서 맛과 영양소가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흐르는 냉수에서 필름에 싼 채 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고, 야채류를 해동할 때는 끓는 물에 냉동채소를 넣고 2, 3분간 끓여서 해동과 조리를 동시에 하거나 그 밖에 찌거나 볶을 때는 동결된 채로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비료와 향신료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금이나 간장, 식초, 설탕, 기름 등이 있겠는데, 여기서 조미료를 첨가하는 순서는, 자, 설탕과 소금, 간장, 된장, 식초, 참기름 순으로 첨가를 한다. 설소, 간, 식, 참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탕을 먼저 넣고 식품에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과 간장, 그 다음에 식초와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어서 조미를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향신료로는 뭐 고추나 겨자, 생강, 후추, 마늘, 파, 기타 등의 식품이 바로 향신료로 사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추는 매운맛을 내는 자극성 조미료가 있는데, 바로 캐비신이라고도 하고 차비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꼭 이 후추의 차비신 성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다. 이제 고추는 캡사이신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 진저론도 기억을 해주시고, 마늘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 용어도 특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초조리 실무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의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